팥 삶아요. 팥 칼국수. 맛있는 팥 칼국수. 팥이요, 이거요. 압력에다 삶으면 돼요. 이거는 기름이야. 식용유, 식용유. 계란 두 개 깨트려 넣었어요. 칼국수 반죽하는 거예요. 이거요? 물이 좀 미지근 물로 하면 좋아요. 미지근 거. 섞으면 물에다 타요. 반죽하는 거는 쉬워요. 속내. 반죽이
아시아 이렇게 다 삶아졌는데요. 제가 아빠요. 암석에다 삶으면요 무쇠 삶아요. 이거 말랑말랑하잖아요. 아마 팍 도와줬어요. 맛있게 삶아졌죠? 뜨거워요, 뜨거워요. 하시오, 맛있게 삶아졌네요. 밑석에다 갈아요. 딱 해놓고 이거 해가지고 팥을 밑석에다 이렇게 갈아요. 딱 갈고 곱게 갈면 돼요. 가면요 껍데기도 다 먹을 수 있어요. 으이 뜨거. 으이 뜨거. 오우. 맞죠? 아우 곱게 갈아졌다. 입니다. 아우, 그리고 맛있게 생겼다. 걸찍하네. 밀가루.
한번 잘라다가 넣으기네. 과일. 약간 너무 얇으면 너무 두꺼울 때도 맛있었다. 옛날 하는 식으로 그건 얇았네. 됐어, 딱 이게 딱 좋아. 빼라고 이제 여기다 나 이제 붙여야지. 그럼 거기다 빼라고. 저기 아니. 아 그만해요. 밑가리 안 넣으세요. 그 밑가리 들어가면 안 돼요. 붙어? 아예 안 붙어요. 밑가리에다 넣지 말라고 했잖아. 뽑았네요. 이 정도예요, 기술이. 잘했어요. 맛있겠다. 잘했어요. 국수 넣어요, 국수. 아, 팔국수. 맛있는 팔국수, 팥국수. 내일 모레가 동지예요. 내 아기 동지는요, 팥죽 안 써먹는데요. 그래서요, 오늘 써먹으려고. 애기 동지는 안 써먹는 거예요. 팥이 너무 걸쭉해가지고.
소금. 소금? 네. 싱거우면요, 알아서 먹고. 소금요, 소금. 다른 거 안 들어가요. 소금만 넣으면 돼요. 근데 모든 분들은 설탕도 타먹면 돼요. 많이 드세요. 응? 네. 어우, 맛있겠다. 한물이 진해가지고. 칼국수 이렇게 써드세요. 내일은요, 동지죽 쓸 거예요. 모레는요, 안 써요.